그리고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해보, 이렇게 한 18년, 19년 이렇게 해보니까, 분명히 올해 좋은 해야 움직여 했다고 해서 100%다 좋지도 않더라고요. 좋은 일 가운데 안 좋은 일이 꼭 샌드위치처럼 따라오시더라고. 누나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 2024년 하반기에는 조심해야 되는 생일날을 말해주셨는데, 네네. 이번에는 2024년 하반기에 하반기. 좋은 달. 좋은 달. 2024년 하반기. 몇 월생이 좋냐? 첫째는 8월생이에요. 어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운? 돈이든 자리든 직장이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운이에요. 뭐 이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그렇죠. 이직보다는 승직이 더 가깝죠? 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 업그레이드 된 케이스니까. 회사만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자신도 업그레이드 되는 케이스. 그러면, 재수라고 치면, 뭐, 안 팔렸던 게 팔려서 내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돈의 용통의 흐름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하는 그런 기운이에요, 8월생들이. 그러면, 훨씬 더, 다른 거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때 포커스 맞춰서 움직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11월생. 4월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합격의 기운.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현재 무슨 어떤, 뭐, 국가자격증을 크게 하나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험이거나, 당첨이거나, 그런 운세에 관련된 기운이에요. 11월생들은, 뭐, 다른 거에 재수가 있고 좋다기보다, 어떤 갖고 싶어 했던 문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자격증 시험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준비를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요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두개 월생들은 뭘 조심하는 게 8월생이랑 11월생에 조심한 건, 8월생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인생에 업그레이드 되는 기운이니까 반대로 내 몸은 고달플 수 있어. 피곤할 수 있어요. 다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 몸을 좀 챙긴다든지 뭐 영양제 조금 드신다든지 운동을 조금 하신다든지 내 기운을 더 이상 뭐 다른 거에 흠집나지 않게 내가 내걸 챙기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11월생 같은 경우는 뭐 자격증에 관련되고 뭐 어떤 문서를 받는 기운이니까 그러면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받을 거예요. 평상시보다 두 배, 세 배가 될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뭐 꾸준하게 운동을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11일성 같은 경우는 몸이 조금 아플 수 있겠다. 평상시에 비해. 어떤 기운이, 없는 기운이 내한테 온다는 건, 뭐 부작용도 있어요.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는 낫지만 항생제는 밖으로 안 빠지지 배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좋은 기운이 와도 그냥 내가 원하는 자격증은 딸수 있고 업그레이드는 시킬 수 있지만 내 몸은 충날 수 있으니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 반대 나 같은 경우도 8월생이니까 뭐 저는 제가 알아서 따로 챙기고 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그거랑 마찬가지인 원리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해보 이렇게 한 18년, 19년 이렇게 해보니까 분명히 올해 좋은 해야 움직여 했다고 해서 100%다 좋지도 않더라고요. 좋은 일 가운데 안 좋은 일이 꼭 샌드위치처럼 따라오시더라고. 누나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성처럼. 그러니까, 나 좋아하고 그냥 과감하게 하지 말고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으니 뭐가 부족한지, 뭐가 안 좋은지, 어떻게 안 좋은지 조금 체크하고 나서 판을 벌릴 때 조금 여분을 남겨놓고 뭔가를 할 때도 조금 시간적이든 금전적이든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움직여야지 탈이 없이 변고 없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근데 8월생, 11월생은 하반기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